에스파와 KB국민 리브넥스트 카드가 만났다. KB국민 리브넥스트 카드에 에스파 멤버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간 신규 디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와. 좋아하는 연예인의 포토카드를 소장하는 것이 트렌드인 만큼 에스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장가치는 뿜뿜. 폴라로이드 사진을 꾸미는 폴꾸처럼 에스파 멤버들의 사진을 취한 것 같고 해서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카드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KB국민 리브넥스트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고 어떻게 쓰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KB국민 리브넥스트 카드의 활용법 A to Z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활용법 하나, 카드 발급. KB국민 리브넥스트 카드는 만 14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고객님들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리브넥스트 앱을 설치한 후 선불 전자지급 수단 리브포켓 개설이 필요하답니다. 리브넥스트 앱 설치가 끝나셨다면 리브넥스트 카드 발급 페이지에서 카드 발급을 선택하고 기존 3가지 디자인에 새롭게 추가된 에스파 디자인까지 총 4가지 카드 디자인 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해주시고요. 항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한 뒤 휴대폰 본인 확인을 완료해 주시면 별도의 신분증 검증 없이 빠르게 발급이 가능해요. 활용법 2. 리브포켓 충전. KB국민 리브넥스트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선한 리브포켓에 잔액이 있어야 하는데요. 포켓마다 고유번호가 있어 다른 계좌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은 용돈은 전국 CU 편의점에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은행보다 편의점에 익숙한 10대 고객님들에게 딱이죠. 활용법 3. 결제 방법. 일반 카드처럼 실물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무거운 지갑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카드가 없더라도 리브넥스트 앱에 있는 KB페이 기능을 이용하여 KB페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금액만큼 리브포켓에 충전된 금액이 출금돼요. 와, 발급부터 충전 결제까지 너무 간편하죠? 이 정도면 KB국민 리브넥스트 카드는 청소년 필수템이 맞는 것 같네요. KB국민 리브넥스트 카드의 자세한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KB국민 카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저는 KB국민 카드 사내 크리에이터 이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